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흥분해서 SNS에서 글을 올린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새만금 야영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국의 스카우트 지도자 남성 한 분이 여성 샤워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전북 스카우트 연맹 소속 단체로부터 말하자면은 신고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그리고 이 잼버리 대회 주최 측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단순 실수다, 문화적 차이다, 이게 문제 삼을 게 안 된다 해가지고 불문에 붙인 데 대해서 그 신고를 한 전북 스카우트 연맹 소속 단위 조직입니다. 단위 조직원 한 80명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철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원식 의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단순 시술을 침소 봉대해가지고 그것도 주최 측에 속하는 전북의 스카우트 연맹 단위 조직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글을 오늘 또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아마도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것이다 라면서 기사를 하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은 경향신문 기사인데 국민의힘 신원식 성추행 의혹 제기 잼버리 80명 퇴영에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올린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신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방금 올린 이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2차 국민 배신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연맹 제900단의 황당한 1차 국민 배신, 옹호가 바로 2차 국민 배신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어제 저는 스카우트 전북연맹의 세계 잼버리 대회 조기 퇴소 결정을 국민 배신 망동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개인 트위터에 저를 지칭해서 아마도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국 스카우트 지도자의 여자 샤워실 진입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인 전북경찰청과 국제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이 성범죄가 아니라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2차 가해는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측 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전북연맹의 일방적인 성범죄 주장에 동조한 듯이 저를 2차 가해자인 양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태국 지도자의 행위가 성범죄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지역인 전북연맹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국민 배신 망동인 조기 퇴소 결정을 옹호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실패로 끝나고 그 여파에 의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속마음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전북연맹이 1차 국민 배신을 했다면 그것을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2차 국민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것은 지난 금요일까지 세계 잼버리 대회 운영 차질과 관련 일체의 정쟁을 자제했던 민주당이 토요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무능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본격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전북연맹의 퇴소 결정이 있었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저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2-3일간의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원식 의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신을 2차 가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으나 경찰이 부인한 태국 남성의 여성 샤워실 진입이 그럼 성추행으로 보느냐? 이걸 성범죄로 보느냐? 성범죄를 전제로 하고 2차 가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냐? 라면서 아주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게 부산 엑스포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실패로 끝나고 그 여파에 의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속마음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엑스포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부산 이렇게 세 군데서 아주 격렬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야드와 부산이 서로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몇 표 차이로 몇 개의 나라에서 마음을 돌려버리면은 이게 부산으로 올 수도 있고 리야드로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이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파행이 부산 엑스포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원식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제 전북 소속 스카우트 연맹 단위 조직의 조기 퇴소 결정,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침소 봉대해 가지고 이렇게 성범죄로 몰아간 이런 행위와 여기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이재명의 오늘 SNS 글, 이게 결국은 그렇다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일단 중앙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저런 황량한 곳에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개최지로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때부터 이미 우려가 되던 이 배수 문제, 그리고 땡볕에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숲을 조성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해서 이런 국제 망신을 자초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 언론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지 않고 뭉개다가 결국은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중앙정부가 휴가 중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하면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 점검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전북에서 부담감을 갖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북 스카우트 연맹 소속 80여 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침투봉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주최 측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만을 품고 최소 결정을 해버렸다. 그런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을 신원식 의원이 저는 대변한 걸로 봅니다. 신원식 때 이재명의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부산 엑스포로 비화되지 않도록 우리 언론도 우리 중앙정부도 정치권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